드디어 아 이분들 출격하실 차례입니다. 2PM 니코! 니코! 뭐 강심장 토크쇼에 나와서 전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제목이 오해했어요. 오해했어요. 제가 뭘? 한국말 때문에 많이 오해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예. 예. 제가 처음 봤을 때 한국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니콘입니다부터 배우고 그리고 저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그 회사 가는 중인데 계속 머릿속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니콘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외우고 있어요. 예, 예, 예. 딱 올라갔는데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인사했어요. 소개했어요. 자기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콘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눈 크게 떠가지고 대구? 막 이러고 저한테 대구 야, 그래. 대구 예. 잠깐만 씨. 예. 아, 제지당했어요. 말하죠. 아, 준수 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저 딱 그 친구 보고 태국 사람이냐? 태국 사람이야. 너무 반갑 저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한 거예요. 예. 대구. 계속 왔다 갔다 대구. 그러니까 대구 된 거예요. 귀여워요. 바로 준수입니다. 자 이제 준수 씨가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태국에서 온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숙소에 들어오는데 되게 잘생긴 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쿤이 그냥 저는 쿤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순간 제가 이거 왜냐면 저도 대구에 살다가 서울 왔으니까 외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구 사람 만나면 기분 너무 좋거든요. 저는 너무 반갑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러고 대구 어디? 갑자기 근데 친구가 저보고 태국, 저도 태국이니까 대구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대구 어디? 그래서 저 대구 수성구 이랬는데 대구 수성구 대구 그리고 마지막에 대구 어디? 태국 방콕 왜 대구 거예요? 야. 안녕하세요. 저는 니쿤입니다. 예. 태국에서 왔습니다. 태국. 저 상황이었어요. 태국. 어디서 왔어요? 태국 수성구. 태국 어디서 왔노? 그 상황이었어. 나 이거잖아요. 야, 이런 언어 차이가 또. 예. 만약에 지금 개그까지 소화해낼 수 있어요? 그럼요. 선보여주세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우영 군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 랩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형이 소화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진짜 괜찮아. 소화 안 되면은 내가 소화하지 못겠다고. 약간 말장난 개그네요. 하나만 더. 사실 쿤이 최근에 저한테 막 이런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보고 막 이렇게 제 이름이 김준수니까 이거 저보고 막 김생수 뭐 김석수 이러면서 막 이런 장난을 막 쳐요. 김백수. 예. 심심해서 쿤이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반응이 좋잖아요. 예. 만약 제가 쿤이 보고 막 니쿤 좀 그렇군 이런 니쿤 좀 그렇군 이런 잠깐 이렇잖아요. 지금 이러잖아요.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뭐 다른 거? 이승기가 뭐 이정기
강호동 씨요? 강호동. 강야동? 강야동?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근데 그 유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인 출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 교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 한국 언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일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많았죠. 옛날에 진짜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네. 어떤 날 현장에서 드라마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스태프들이랑 얘기하는데 네. 뭐 누구는 누구 닮았고 너는 뭐 뭘 닮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감독님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감독님 너무 개 같아요.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강아지 같아요. 너무 강아지처럼 귀여워요. 제가 강아지라는 말을 몰랐을 때였어요. 작업을 못해.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어머 너무 귀여워. 고양이 같아요. 뭐 그래, 어머 눈이 사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미 씨도 기억이 나는 거죠. 본인 동물 어머 귀엽다. 어머 감독님 개 같아요. 그런 의도로 좀 풍부하게 이제 본인의 몽고가 아니잖아요. 네네. 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렸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또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토크쇼에서 대단한 겁니다. 뭐 대단한 네. 겁니다. 예. 대한민국 현재 강신장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